네, 2월은 졸업식과 발렌타인데이가 있어 화훼 농가와 상인들은 특수를 누려왔는데요. 올해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인상에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꽃값이 껑충 뛰었고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장미 재배 농가. 출하 시기가 지난 꽃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면 졸업식으로 전환하면서 예년만큼의 대목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도 적정 온도 20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한 달 난방비만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 시에 49.2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올랐고 농업용 등유 가격도 지난달 1리터당 1,29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비료값과 인건비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료값이 더블 올랐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고 거기에 보태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전기세가 작년에 60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1,000만 원 나오니까. 꽃가게들도 울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장미 한 단의 경매 가격은 12,000원을 넘으며 지난해보다 50% 이상 뛰었고 안개꽃과 프리지어, 튤립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30% 안팎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장식과 포장재 등 자재값도 오르다 보니 꽃을 들여와도 내다 팔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데 조금 부담이 있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가지고 왔던 이제 똑같은 사입 금액으로 조금 뭐 이제 절반 정도? 꽃값 부담이 커지자 졸업식 꽃다발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깝잖아요. 한 번 쓰기. 그래서 비싸게 사오자. 그거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그냥 싸게 그냥 저렴하게. 화훼업계가 대목 특수를 누르지 못한 채 고물가에 울상짓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